짱 웃기죠? 외출 전에는 이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 V라인을 굳이 만들기 위한 이 마스크 팩과 함께 이렇게 뽕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에이바자르 이 제품이에요.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뭔가 나랑 비슷하게 생겼다. 어디 나가거나 뭐할때뭐 그냥 가끔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이번 주도 출근하는 주였어요. 그래가지고 열심히 회사 출근을 했었죠. 요즘은 진짜 제가 또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. 바로 루미큐브예요. 루미큐브 온라인으로 게임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요즘 열심히 남자친구랑 자기 전에 루미큐브를 하고 있습니다. 페이스북 친구라면 누구나 같이 그 루미큐브라는 보드게임을 할수 있는데, 저희와 같은 장거리에게 완전 추천하는 어플이에요. 원래 저희 웨이브 지난번에 소개했잖아요. 그래서 웨이브로는 오목을 많이 뒀는데, 루미큐브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. 요즘 폰들이 거의 전화하면서 그 동시에 어플 접속이 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항상 보이스톡을 켜놓고 동시에 이렇게 게임을 켜놓고 같이 말을 하면서 게임을 합니다. 저희가 또 장거리 커플에게 좋은 여러 어플들을 한번 또 열심히 발굴해 볼게요.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패스트레인이 생겨서, 패스트레인 사실 원래부터 있었는데, 저는 한국 패스트레인으로 그 중요 뭐 사업 목적이나 아니면은 인도적인 목적으로 한국을 싱가포르에서 방문할 때, 원래 한국만 자가격리가 해제되고 싱가포르는 와서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, 이번에 제 아는 지인이 한국으로 가시는데 싱가포르랑 한국 모두 다 자가격리 해제가 가능하더라고요. 다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좀 많고, 2주 기간 동안에는 어디 어떤 파트너사에 방문하는지, 그리고 어디에서 머무는지 이런 거를 정말 시간별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뭐 보내야 되고, 이런저런 서류가 많은데,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진짜 한국을 너무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대사관이나 무역협회 막 이런 홈페이지를 엄청 많이 보는데, 새로운 공지가 분명 없었거든요. 근데 보니까 지난 공지사항에 엄청 작게 써 있더라고요. 이제 패스트레인으로 한국에서 싱가포르에 다시 돌아와도 자가격리 해제가 가능하다. 다만 중요한 그 사업 목적 또는 인도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승인을 받고 가면은 가능한 것 같아서, 제가 혹시라도 기적적으로 한국에 가게 된다면, 아무튼 아주 만약 그렇게 기적이 발생한다면, 제가 관련해서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. 네, 이번 주 혼잣말은 여기까지예요. 그냥 이걸 하고 있는데 그냥 나 아무렇게나 놔두고 싶진 않아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한번 해보았던 시간이었어요. 안녕. 아직 다 말했어. 보고 능력 있는데. 있고 똑똑하고 유망한 친구 이름이 뭔지. 이름? 너무 재밌어요. 도산이야?
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북카페에 갔다가 가는 길입니다. 집에 가고 있어요. 주말에 또 열심히 혼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.